글로벌 반도체 부족 장기화로 애플이 올해 아이폰 13 생산량을 최대 1천만 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2일 애플이 올 연말까지 아이폰 13의 생산 목표치를 최대 9천만 대로 잡았으나 반도체 업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자 생산량을 1천만 대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전력 대란 역시 아이폰 13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애플 공급업체인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쑤성 쿤산에 있는 공장 3곳 가동을 중단했으며 애플 아이폰에 스피커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콘크래프트도 쿤산에 있는 공장을 닷새 동안 중단한 바 있습니다.